이제는 팀플레이 경기입니다. 최근에 팀플레이 페이스, 공군 에이스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재현, 조영근 조합이 좀 잘해주고 있어요. 예. 최근 6경기만 살펴봐도 지금 5승, 어, 오. 거기다가, 자, 주간 MVP, 예. 전태형 선수죠. 예, 전태형 선수입니다. 네. 예, 확실히 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력에 대한 어떤 의문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아,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주간 MVP로 또 뽑힌 거죠. 그렇죠. 최근에 남승현 선수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고, 그렇죠. 김승현 선수를 꺾었어요. 네, 경기력도, 월간 주간 네. 다 봤네요! 네. 야 경사네요. 네. 뭐 이런 경기력만 계속 보여지게 되면은 위맨 포스 입장에서 정말 네. 마음 편하게 경기 치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개인전 능력 뛰어난 선수들이 예. 많은데요. 그렇죠. 세레모니 안 하나요? 네. 세레모니 안 하나요? 더 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랑이요, 이거랑. 예, 먼슬리 위클리. 야, 이거 통째로 그냥 받아갔어요. 이거랑입니다. 이거랑 벌써. 야, 네. 제가 준비하면서 두 개 다 받는 선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최연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최연소. 뭐 매매 뭐 경기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기록 아닙니까? 카메라 한 번은 안 봐주네요. 임유한 선수 이 세트 예. 경기 김성준 선수를 상대로 해서 임유한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안에서요. 그렇습니다. 새까만 후배가 이제 예. 먼슬리 위클리 이렇게 다 받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임유한 선수였고요. 예, 조금 전은 확실히 임유한 선수가 좋아하는 그런 그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임유한 선수가 결국 승리를 낚아내는 이런 모습이 보였고 김성진 선수는 경험 부족이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그런 아쉬운 두 번째 세트였습니다. 네,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1대1 상황이거든요. 팀플레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해지겠네요. 네. 자, 위맨드 폭스의 팀플레이 조합이죠. 박영훈, 한동훈 선수가 오늘 출격했어요. 네, 박영훈, 한동훈 선수의 조합은 조합 전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0승 2패예요. 위메이드 북스가 또 그리고 한니발에서 엄청난 난조를 겪으면서 결국 연패의 원흉이 된 게 이 한니발에서의 전적이거든요. 1승 9패 너무나도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즌 막바지 마지막 경기에서만큼은 승리로 장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헌터에서는 경기를 잘 풀어나갔던 위메이드 북스 하지만 한니발에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과연 이 두 명의 선수가 한니발에서 1승을 추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마스는 공군 에이스의 두 명의 조합 이재훈, 조영근 선수예요. 네, 이재훈 선수가 이번 시즌 7승 3패고요. 그리고 조영근 선수가 7승 10패. 무엇보다 조합 전적이 지금 6승 2패로 상당히 좋거든요. 하지만 이 조합 역시 헌터에서는 6승 1패인데 한니발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훈, 조영근 선수가 그냥 호흡, 노련하고 이런 호흡들을 보여주면서 이 한니발에서까지 좋은 성적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음 시즌도 물론 조용구 선수를 전역하겠지만요. 네. 예, 이재현 선수가 다른 선수와 조합이 돼서 출전할 수가 있겠죠.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위메드폭스 이번 시즌 팀플레이에서 지금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팀플레이만 잘해줬더라면 분명 포스트 시즌 갈 수 있는 가능성 더 컸거든요. 네. 하지만 팀플레이에서 안 좋은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포스트 시즌에 못 갔어요. 특히 한니발 위메드 팀 선수들에게 지금 한으로 남아있을 맵인데 이 맵에서 한번 승리 한번 장식을 해봐야죠. 마지막 경기거든요. 한니발은 지금 계속해서 무너졌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출할 수 있을지 최근에 페이스 좋은 이재현 조영근 선수 조합 그 페이스 쭉 이어가면 이번 경기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색깔 보겠습니다. 먼저 갈색이 박영훈 선수고요. 주황색이 한동훈 선수, 이재훈 선수가 보라색이고 마지막으로 한 명의 선수가 조영근 선수입니다. 조영근 선수가 흰색이에요. 진영을 한번 보죠. 먼저 갈색 저거는 박영훈 선수, 위메이드 폭스의 박영훈이에요. 한니발. 그리고 위쪽에 한동훈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죠. 오른쪽에는 조영근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흰색은 조영근 선수예요. 아래쪽에 같은 팀의 이재훈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죠. 이재훈 선수. 왼쪽과 오른쪽 나눠져 있죠. 네, 3선이에요. 네. 한니발에서 1승
9패. 예. 예, 1승 9패. 딱 1승했어요. 예, 네. 헌터스에서는 신노엘 안규호 선수의 맹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9승 2패를 기록하는 고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이 한니발에서 1승 9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남겼기 때문에 고비 때마다 이 한니발에서의 패배가 쌓이면서 결국 연패로 드러났고 아, 유메이드 폭스가 포스트 시즌에 못 갔거든요. 예. 예, 아쉬움이 많은 전장입니다. 그렇죠. 4월 14일 경기에서도 이 팀플레이 경기 내준 이후에 에이스 결정전 가서 패배를 했고요. 네. 그리고 6월 4일에도 팀플레이 내줘서 에이스 결정전 가서 패배를 했어요. 네. 두세 경기만 잡았으면 포스트시즌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아쉬움을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달래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원기에트 똑같고요. 네. 스포니프는 아직 박영 선수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쪽은 예, 빨리 올라갔습니다. 예. 조영근 선수 스포니프 짓고 있죠. 자, 최근에 이재현 조용근 선수의 호흡력이 살아나고 있어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손발이 지금 척척 맞고 최근 6경기만 살펴보면 5승 1패 성적을 거두고 있죠. 네. 근데 헌터스라는 게 약간은 네. 불안 요소긴 한데 한니발에서도 그와 같은 호흡이 나올 수가 있을지 한번 네. 기대를 해보죠. 네. 그렇죠. 자, 과연 경기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뒤에서 보고 계신 분이에요.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기 때문에 서 계시죠. 예. 꽉 찼어요. 아, 이재현 선수 센스 좋았어요. 네. 이게 시즌 마지막 경기고요. 야, 좋아요. 예. 저 견제함 해주고 한 번 더. 아, 실패해요. 예. 하지만 자신의 팀원은 트윈의 처리를 안전하게 진짜 안정적으로 내려앉혔고 예, 상대는 지금 못 앉게 내려앉으면서 좀 차이를 만들었죠. 네. 예. 좋은 견제였습니다. 그렇죠. 본진 쪽에서 트윈의 처리 펼쳐놓고 있는 네. 박영훈, 조영근 선수. 3-8. 게이트 3개, 3개 이쪽도 3개.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예, 양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일단 뭐 트윈의 처리가 좀 늦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빨리 올라가고 이 차이밖에는 없고, 네. 테크도 지금은 똑같아요. 네. 그렇죠. 레어 네. 테크까지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체제가 똑같아요, 두 팀 다. 자, 이재훈 선수가 계속 압박 오면서 저글링을 좀 강요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한기 가지고 네. 지금 계속 찔러주고 있거든요. 예. 컨트롤 좋습니다, 박영훈 선수. 풀업 한기 딱 찍어주고, 그리고 질럿까지 견제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3질럿 출발, 한동훈 선수. 한동훈 선수의 질럿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영근 선수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박영훈 선수 좀 모아서 나왔죠. 이재훈 선수는 1질럿 나오자마자 바로 달렸는데, 모아서 네. 한동훈 선수가 지금 예. 모아서 나오고 있고 이재훈 선수의 병력도 추가가 됩니다. 네. 언덕 위에 석고 콜로니가 안정적으로 두 선수가 모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우기들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오질럿 하나 더 추가하고 있죠. 저글링이 추가가 되면 모를까 질럿만으로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자, 서로 상대방 진영 입구 쪽으로 병력을 보내서 입구만 막아주고 있어요. 지원을 좀 가는 분위기인데요. 예, 두 개 정도 벽에 붙어서 왔죠. 예, 조영근 선수 성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재훈 선수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예, 결국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성권 하나로만 이제 수비가 되는 상황이라면 드론 하나를 아낀 상황이기 때문에 저그끼리는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렇죠. 들어가고 또 한기가 또 올라와요. 예. 그렇다면 이 한동훈 선수를 질러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뭘 못했다라면 선수 하나를 건설하고 시작한 조용근 선수가 저기다 저거저를 훨씬 더 이득을 갖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뭘 하는 게 좋냐면은 지금 밖에 나와서 지금 넓은 범위를 활동하고 있는 이재훈 선수의 질럿을 잡아먹어서 프로토스의 힘을 빼놓는 이런 선택이 지금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자 가고 있죠. 가고 있죠. 네. 이건 유인해서 저글링도 좀 유인해서 다수의 질럿과 함께 싸울 생각해야 됩니다. 홀드 제대로 안 잡아놨네요. 뭐 질럿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선수 질럿이. 그러니까. 이재훈 선수가 이게 예. 먹히게 되면 자 이게 결과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프로토스가 힘이 빠지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요. 벽을 네. 뒤로 등 지고 싸워야 돼요. 네, 잡아주고 이제 점수자 줄이고 한개 갇혔죠. 예, 하나 내주더라도 도망가서 입구 쪽 수비해야 됩니다. 네, 그 사이에 조영근 선수의 저울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투캐스는 먼저 올라갔고요. 저쪽에서 입구 쪽 막고 있는 한동훈 선수. 지상 면역으로 다섯 쪽 살짝 압박을 해본 이후에 뒤쪽으로 다시 빼고 있어요. 그래도 이재현 선수가 질럿 나간 질럿을 다 뭐 잃어버리는 이런 그 안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아 다행이고요. 네. 네. 자, 게이트 하나 더 늘리고 있는 한동훈 선수. 와, 포게이트. 자, 센터 쪽으로 병력 모으고 있는 위메드 폭스입니다. 자, 조영근 선수. 자, 게스트 채취가 빠르고 그 이후에 스파이어 태클을 지금 타고 있거든요. 양 선수가 무탈리스크 다 찍힌 상황이고요. 이쪽은 사업과 드라군. 네. 네. 보다 게스도 적극적으로 먹은 게 박영훈 선수고 예, 센터에서 좀 힘있는 운영하는 것도 지금 한동훈 선수라서 전체적으로 네. 유메이드 폭스가 뭐
지금 센터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탈리스크가 나왔죠. 예, 공군도 지금 호흡 면에서는 비춰지지 않고 있지만 센터에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병력과 이런 구도에서 먼저 싸워서 먼저 소비를 시킨 이후에 이제 그 커버를 오는 상대의 다른 그 종족 병력을 중간에서 커트해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위치가 위메이드 폭스입니다. 네, 포게이트는 한동훈 선수가 먼저 확보를 했고요. 예. 이재훈 선수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훈 선수는 일단 본진 방어 때문에 드라곤이 본진 안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네. 되면은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메드가 잘 뭉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힘이 지금 집중이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공군보다. 센터를 예. 지금 잡고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조영근 선수입니다. 자, 본진 쪽. 무너뜨려야죠, 그러면. 네. 예, 본진 쪽 들어가면 딱 뺐어요. 좋은데. 딱 좋은데 이게 이 센터의 병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 몰라서 예. 아, 조영근 선수가 지금 아, 올바른 결단을 그러니까 좀 과감한 결단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예, 오버로드 하나 잡고 센터를 내줬기 때문에 예, 이재훈 선수는 본진 드라곤이 있어야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본진에 지금 한동훈 선수 드라곤 한 기도 없이 무탈리스크를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네. 이렇게 자리만 잡고 있는 그렇죠. 이런 뭐 이유만으로도요. 예. 그렇죠. 이 상황에서 아래 위쪽에서 이제 합쳐져야만 하는 상대방의 병력을 어느 한 곳으로 몰아서 따로 잡아먹는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효과는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조영근 선수도 뮤탈리스크는 아래쪽으로 돌려서 이재훈 선수와 함께 뭉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싸우면 안 돼요. 자, 먼저 싸우면 안 돼요. 먼저 이재훈 선수. 자, 드라곤 다수를 네. 갖추고 있는 한대호 선수가 아 맞으면서 뒤쪽으로 무빙하고 있어요. 예. 뮤탈리스크가 못 싸우고 있어요. 자, 따로 지금 싸우고 그 이후에 전투에 합류하고 있는 지금 탐기는 뭐예요? 좀 놀고 있었고요. 그렇죠. 네. 뮤탈리스크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빼고 있는 조영근. 뮤탈 숫자는 지금 박영훈 선수가 더 많은 것 같고 네. 드라곤 숫자에서 추가 병력. 네, 충원 병력이 있는데 뮤탈 숫자가 지금 조금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네. 한동훈 선수의 병력도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네. 밀리게 되면 힘의 균형이 확실하게 그렇죠. 네. 흘러버립니다. 네. 아직까지 밀린 건 아니고 박영훈 선수를 끝까지 예. 지금 센터에서 한동훈 선수가 밀렸기 때문에 네.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 상대방의 드라곤 숫자를 조금 더 줄여주는데 무탈리스크 네. 예. 드라곤 싸움에서는 이재훈 선수가 승리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박영훈 선수의 무탈리스크가 이재훈 선수에게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네, 같이 안 싸우고 따로 왔다가 추가되는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쫓겨갔거든요. 네. 자, 뒤쪽으로 다시 뺍니다. 자, 센터 쪽 지금 현재 공군 에이스가 잡고 있어요. 네. 게이트웨이 다섯 개 게이트 다수, 게이트 역시 이제 이쪽도 다섯 개. 네, 한번 크게 이겼지만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공격을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지금 아닌 것 같고 네. 어느 정도의 병력 이득을 봤을 때 멀티를 먼저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병력 모아서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한동훈 선수. 각계격파, 예, 각계격파가 안 되게 지금 상황 판단을 잘 내려야 돼요. 상대방 눈치, 유닛이 어떻게 뭉치고 어떤 식으로 공격이 오는지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현재 공격 들어가고 있는 조영근 선수입니다. 하나씩 지금 또 끊어주고 야, 있어요. 야, 이거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박영훈 선수 뭐 다수의 미탈리스크를 갖춘 상태가 아니거든요. 본진 쪽에서 지금 센터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 네. 피해가 좀 심각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둘이 힘을 합쳐서 어차피 지금 이쪽을 수비를 안 할 거면은 센터에 나와 있는 이재훈 선수의 병력이라도 잡아 먹어야 되고요. 네. 자, 여기서 마주치는데 스커지가 있어요. 아, 먼저 맞았네요. 네. 자, 센터에서 붙었는데 이재훈 선수의 병력이 조금 더 많습니다. 게다가 네, 한동훈 선수 지금 프로 피해도 받았고요. 네. 자, 추가 병력 면에서는 지금 이재훈 선수가 훨씬 네. 좋아요. 그렇죠. 토스의 균형이 약간은 무너지고 있어요. 네. 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영근 선수도 어느 정도의 뮤탈리스크를 갖추고 있거든요. 살짝 지금 빠져나갑니다. 전면전은 뮤탈리스크! 아, 뒤잡혔어요. 예. 자, 박영훈 선수. 자, 여기서 추가 병력이 지금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럿도 있고, 질럿이도 많고, 드라곤이 집중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 뮤탈리스크 싸움에서도 지금 조영근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데 추가 병력이 왔습니다. 박영훈 선수. 예, 드라곤의 양이나 이런 거는 뭐 이재훈 선수가 전혀 밀리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문제는 뮤탈스케의 활약입니다. 네, 추가 병력. 예. 드라곤 싸움에서 지금 이재훈 선수는 밀리고 있습니다. 추가 병력. 뮤탈리스크도 예. 조영근 선수가 남았네요. 아, 네. 완벽하게 밀렸어요. 이제는. 승리. 예, 이 박영훈 선수의 뮤탈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2대1로 싸워야 되는 거라면은 뮤탈이 뭐, 한 뭐 다섯 개밖에, 네다섯 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군의 승리죠. 그렇죠. 한두 개라도 끊어주면은
한동훈 선수에게는 엄청난 피해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선수는 이미 프로브 피해를 보고 나간, 예,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전투에서 마저도 지금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아, 박영훈 선수가 뮤탈리스크 모든 시간 동안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네, 없고요.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네요. 네. 인지체가, 예. 인지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재원 선수가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네요. 네, 그만큼, 네. 상황이 좋다는, 네. 그렇죠. 이야기예요. 네. 어느 정도 팽팽한 가운데서 한대호 선수가 프로필을 무탈리스크에 받았기 때문에 유닛 차이는 이재훈 선수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지금 확실하게 이재훈 선수가 한동훈 선수를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에서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에서 앞서고 있어요. 양에서. 네. 업그레이드까지, 예. 돌려주고 있는 이재훈 선수. 첫 싸움에서 그 만약에, 아, 이제 한동훈 선수와 이 박영훈 선수의 병력 조합이 먼저 센터 쪽을 장악하고 있었고 먼저, 예,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재훈 선수가, 아, 만약에 이제 그 병력에 따로 완벽하게 따로 이제 잡혀 먹었다면은 그 상태에서 경기가 기우는 거였지만 어쨌든 어려웠었던, 아,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겨줬기 때문에, 예, 결국 이렇게 견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나왔고요. 계속, 네. 견제를 해주고 피해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공구는 급할 게 없습니다. 센터에서 이제 대규모로 이겨놨기 때문에. 그렇죠. 멀티도 지금 먼저 조용훈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현, 네. 선수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동훈 선수 프로브 한기 두기 지금 찍히고 있는, 네. 찍어 잡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한동훈, 네. 선수는 템플 어카이브를 지금 올리고 있고요. 네. 이재훈 선수는 확장을 준비합니다. 수비 태세에서 이제 다크 템플러로 뭔가 이제 전환을 좀 해보려는 생각이네요. 네. 조용근 선수의 앞마당이 원활히 돌아가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는 역전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어휴, 들어갔다가 좀 막고 남았어요. 네. 자, 병력의 본진 쪽에 배치해놓고 있는 한동훈 선수 나갈 여유가 없죠. 네. 드라군 어디 나가지 마라라는 시위를 지금 조용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이재훈 선수의 드라군은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입구 쪽과 그리고 견제 공격 당할 수 있는 곳을 막하고 있는 한동훈 선수. 네. 드라군이 좀 빠졌을 때 박영훈 선수의 무탈들이 이재훈 선수 프로브를 속아주는 이런 공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또 집중된 공격을 한동훈 선수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센터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오. 조영근 선수 스코어지까지 쫙 펼치면서 상대방 유닛 이동 경로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네. 확장 기지까지 돌리고 있는 상황. 잠시 후면 병력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크 템플러. 자, 어떻게든 지금 견제를 통해서 벌어진, 네. 차이를 지금 메워야 되거든요. 예. 바셀 라바에서 공격 생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조영근 선수. 이쪽은 아칸. 아칸까지 지금 두기. 네. 템플러의 이제 한까지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예, 뭐 뮤탈리스크의 전혀 견제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유닛 구성이고요. 센터를, 네. 가로지르는 병력이 있는데요. 예, 자, 그 템플러. 예, 옵저버가, 네.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버로드에 지금 의존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예. 멀티를 견제하기 위한 이런 병력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뮤탈리스크, 예. 싸움을 지금 걸고 있는데요. 박영훈 선수. 자, 앞마당 쪽에 이재원 선수 프로브가 지금 붙었는데 지금, 네. 많이 썰릴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인데 아, 딱 나고 오버로드가 반응만 빠르면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버로드가 많아요. 오버로드가 붕붕 떠 있고 저 뒤쪽에는 캐논도 있는 말이죠. 그렇죠. 뮤탈리스크, 네.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못 이겨요. 아, 네.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네. 그러니까 다크 템플러가 멀티를 끊어주는 변수를 만들면서 뮤탈리스크 싸움에서도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숫자를 만들어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지금 프로브 한 개, 두 개 썰리는 게 공군의 일생엔 피해도 아니고요. 지금, 네. 멀티가 들어가고 있는 조용근 선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영훈 선수의 무탈리스크 차이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상대가 맞다크 체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선수도 센터로 과감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센터에서 자리만 딱 지키고만 있어도 공군 에이스가 이길 수 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네. 견제 공격 왔던 다크 템플러를 정리를 합니다. 네. 센터를 잡은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멀티라도 하게 되면은 공격 명령을 내릴 것 같거든요. 예. 공군의 선수들이. 지금 확장을 시도합니다. 뮤탈리스크 다시 모으고 있는 박영훈 선수. 센터를 잡고 있는 공군. 예, 멀티 자체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안정화를 먼저 시켰기 때문에 이 유닛 조합이 어디 한 군데로 이렇게 꽝 뚫리면 진짜 이기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멀티를 시도하는구나라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지금. 자, 가죠. 네. 병력이 11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메인스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재훈 선수 병력이 워낙 많아서 버텨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메인스톤이 풀릴 때까지. 예.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들어가죠. 이재훈 앞마당.
바깥 변신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나가지 않차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기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뮤탄스크가 또 문제이지만 예.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토스의 지상군 차이에서 차이가 너무 나요. 아, 지금 네. 차이가 지금 많이 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한동훈 선수의 드라군은 아주 둘러쌌습니다. 예. 유재현 선수가 둘러싸서 평양 다 잡아먹고요. 제시 잡았습니다. 자, 팀플레이 부분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공군에 있어. 이재훈 조영근 조합이 뭐 헌터건 한디바리건 지금 완전 연승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재훈 선수의 진짜 폭발적인 물량 이런 것에 이런 것에 힘입어서 조영근 선수와 함께 첫 번째 싸움에서 센터에서 완벽하게 이긴 것이 센터에서 밀리지 않고 센터를 도로 빼앗은 것이 공군 에이스 팀의 가장 그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1승을 추가하고 4연승 고지에 올랐어요. 네, 초반에 아주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모이진 못했지만 센터의 병력이 빠졌을 때 그 틈을 조영근 선수가 잘 파고들어서 크롬을 솟아주고 그런 식으로 프로토스와 프로토스의 간격은 더욱더 멀어졌거든요. 가뜩이나 유닛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원 피해까지 박영훈 선수가 입게 된다면 이재훈 선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다시 공군 에이스의 분위기로 자 경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 뭐 2세트 경기 3세트 경기 승리 따내면 2대1로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자, 한 명의 선수가 나와서 승리만 딱 해주면 오늘 경기 공군 에이스 승리로 장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팀 최다 연승 갈 수 그렇죠. 있죠. 위맨드 폭스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경기에 추격하는 이윤여 선수가 김성기 선수를 꺾지 못하면 이번 경기까지 내주게 되거든요. 초반에 센터는 위메드 폭스가 잡았어요. 네. 우리 차이는 거의 비슷했는데 질럿의 비중이 이재훈 선수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스포츠 공격까지 받아서 조영민 선수 일단 싸우는 거 뒤지는 듯 했으나 이후에 이재훈 선수의 다수의 드라군이 상대의 드라군이 네, 이재훈 선수가 질럿 한번 붙었다가 뒤로 빼는 과정에서 한동훈 선수의 질럿들이 이재훈 선수 드라군에게 다 잡혀버렸어요. 네. 여기서 3기가 추가가 되고 네. 자, 오면서 끊겼던 한동훈 선수. 야, 이러면서 이제 네. 또 부탈리스끼리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박영훈 선수는 센터 싸움을 하다가 그 이후에 조영근 선수의 차가 쫓아갔습니다. 네. 가보니까 조영근 선수 추가 병력이 있었죠. 예. 어차피 쫓아가는 상황이라면은 선멸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센터 쪽에서 유닛 상황이 거의 이제 프로토스는 비슷했기 때문에 한동훈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센터를 먼저 잡고 있다가 저 조영근 선수가 지원을 오기 전에 한 몇 초라도 먼저 싸웠거든요. 이재훈 선수의 병력과 2대1로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동안 네, 그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했지만 뒤쪽에서 저글링 내려오고 소수 저글링 내려오고 뮤탈스크가 바로 지원 오면서 이 공군 에이스 팀이 센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여기서 결정타 맞죠? 견제군요. 네. 한기시 한기시대 수업을 잡아내준 조영근 선수. 자, 이렇게 스토크를 보다 보니까 정력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첫 번째 교전에서 이재훈 선수가 한동훈 선수보다 유닛을 좀 많이 남긴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더 남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브 견제까지 한동훈 선수가 받게 되다 보니까 이재훈 선수가 병력 생산면에서 박영원 한동훈 선수를 압도할 수가 있었어요. 네, 한 번의 교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두 번째 교전에서는 좀 밀렸고요. 네. 그 이후에 뮤탈리스크 전제 구역까지 갔다 보니까 입구 쪽에서 센터 쪽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박영훈 선수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병력 오니까 바로 뺐죠. 이재훈 선수의 병력 조합이 좋았습니다. 질럿의 드라군. 네,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주도권을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생산이면 생산, 뭐 전술면 전술, 뭐 반응 다 좋았고요. 네. 다시 한번 싸움을 걸어봤습니다만 이재훈의 드라군이 많았어요. 뮤탈리스트 사람에서도 조용근이 네. 싸우고 있죠. 조용근이
되게 잘 싸워줬네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치고 빠져서 이제 상대방의 뮤탈리스트를 자신의, 그러니까 이재훈 선수의 드라곤 쪽으로 땡겨놓은 이후에 이제 드라곤 뒤로 도망가니까 박영훈 선수가 따라가다가 이제 따로 잡히는, 네. 예, 그런 상황 조금 전에 연출이 됐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또 수세 병력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포업 견제를 해주고요. 움직임이 좋았어요. 호흡이 정말 좋죠. 양 선수가 워낙 같이 생활을 많이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헌터에서지만 투플레이가 노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한니발에서도 패배는 승리는 많지 않지만 확실한 노련미를 보여주네요. 네, 팀플레이 경기에서 공군 에이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1로 공군 에이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위메드 폭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윤현 선수가 승리해줘야지만 에이스가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 잠시 후에 네 번째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